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성균 해설이시고 캐스터. 반갑습니다, 오성균입니다. 네. 손님으로 왔습니다, 저는. 맞아요. 네, 쇼케이스가 어떻게 흘러간지 좀 보면서 같이 보려고 오기는 왔는데. 네. 아니, 뭐 리니지 좀 옛날에 해보셨어요? 아, 제가 서버랑 혈맹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나름 해설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유일한 성주 출신일 겁니다. 아, 진짜요? 성주예요? 네. 와, 대박이다. 옛날에 그러면 이게 성을 먹으면은 무슨 뭐 중소기업 사장만큼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 진짜 그래요? 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벌어도 성혈 라인하고 그리고 반왕 라인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고마워. 아, 싸울 때 용병으로 와주는 거구나. 그렇죠. 그 라인들을 다 챙겨줘야 되고 그 라인들의 물약값도 챙겨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돈을 막 번다고 하더라도 유지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의외로 모자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걸 보세요. 광고 가려봐더라고. 아, 이런 이야기 댓글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약간 NC가 쌓은 업보 같은 건가 봐요. 그쵸. 이게 저는 리니지라는 게임을 살짝 찍만 봤거든요. 네. 그 정도의 반응이 나올 정도라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근데 실제로 반발이 있을 만한 B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저런 반응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저들이 말하는 게 존중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얘기도 맞기는 맞고. 근데 NC에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과금이 왜냐면 해외에선 이게 안 먹힌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뀔 거고 순한 맛으로 나올 거니까는 이번에 바뀐 거 한번 기대해 달라 하고 나서 나온 거라서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대충 보고 아, 요거를 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난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알아야 욕을 할 거냐. 그러니까 알아야.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셔라 라는 거죠. 네. 알아야 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나온다. 오, 그래픽은 월급을 많이 받아서 이 정도 보여줘요. 네. NC 소프트하면 또 그래픽도 밀리면 안 되죠. In the name of my lord. BGM이 완전 오리지널 BGM에 약간 리믹스했어요. 아, 그렇네요. 나도 혼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저래요? 이렇게 딱 길 잡혀서? 아, 숨 쉬죠. 네, 숨 쉬죠. 리니지 W 쇼케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NC 소프트 CCO 김택진입니다. 택진이 나왔어. 높으신 분이요. 마지막 리니지를 개발한다는 심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W가 의미하는 바로 그것은 월드. 리니지 W의 무대입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하는 지역이나 국가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다른 문화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리니지 W의 비전입니다. 리니지 W의 게임 속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플레이형 나오나 보네요? 아, 이거 무조건 나와요. 이거 안 나오면은 저는 솔직히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급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 인게임이다 이거. 와, 아니, 그래픽 괜찮은데요? 사격 모션을 리니지 1이랑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놨어요. 나쁘지 않아. 이게 인게임 영상이라고? 방금 전에 공선 그거예요. 그 와, 줄 서 있다가. 와, 저 배를 타는 거죠? 네. 자, 일단 그래픽은 오케이. 조금 신경 썼다. 많이 칭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또 칭찬하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또 지금 리니지 안 좋은 감정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선은 지켜줘야 됩니다. 맞아요. 리니지 W 개발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너무 기다려왔고 준비해와서 그런지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긴장하시면 안 되고요. 긴장하신 것 같은데 둘 다? 네, 둘 다. 이분도 긴장 많이 하셨는데. 두 분 다 긴장 많이 하셨는데.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그래픽인데요. 3D가 됐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언리얼 엔진으로 풀 3D 개발을 하였고요. 게임 플레이는 기존 리니지와 같이 커터뷰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와, 저런 연출 괜찮은데요? 근데 요즘은 요 정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NC가 언리얼 엔진을 사실상 한국에 거의 정착시킨 회사거든요. 아, 그래요? 리니지 2가 언리얼 2, 블레이드 앤 소울이 언리얼 3. 근데 블레이드 앤 소울 진짜 재밌겠는데.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들이 언리얼 4. 그러니까 언리얼 장인들이 NC 소프트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아마 엔진 만지는 거는 잘할 거예요. 네. 그동안 2D에서는 불가능하거나 표현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안타라스가 사실 엄청나게 큰 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D에서는 표현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어요. 2D로 표현할 수 없었던 다양한 표현의 한계를 넘고 싶었다는 이야기겠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신체 일부가 맵이 되기도 하고요. 보스의 액션으로 지형이 계속 변하는 등 유동적인 상황이란 변수를 좀 추가를 했어요. 전략과 전술이 매우 중요해질 예정입니다. 아 이게 고조차가 생기네요. 고조차가. 아 이거 레이어가 다르네요 보니까. 네. 고조차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전략이 옛날이랑 달라지겠네요. 옛날 같은 전략은 안 되겠네. 2D 스프라이트에게 딱딱딱 끊어지는 이 경쾌한 칼질을 재현하려고 카메라 쉐이크, 렉돌, 잔상 다양한 효과들을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추가를 했었고요. 기존 리니지의 타격감 재현뿐만 아니라 리니지 W만의 독특한 타격감도 개발을 해서 리니지의 발전된 전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래 리니지 했던 사람들이 딱 봐도 아 느낌이 리니지 느낌이 나네요. 잘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리니지 느낌은 충분히 있네요. 타격 액션은 굉장히 예전 거를 좀 잘 이용해 갖고 온 것 같아요. 아 리니지 타격감이 원래 원탑이었어요? 또 형님 아까 전에 까시던 분인데 아 저분이 해보셨던 분이네. 역시 제대로 아는 분이니까 깐 거야. 게임의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워졌어요. 그로데스크한 신도 많고 이번엔 컨셉이 호러인가요? 리니지 W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약간 잔인한 게 많다라는 거죠. 약간 성인 등급 게임이라는 거죠. 좀 더 현실감 있게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 아... 와 이것도 장난 아닌데? 버그베어인가? 버그베어 같은 느낌인데? 아, 진짜 무섭게 나온다. 아,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은데? 나 너무 놀랬다. 아 이렇게 다크하지 않은데? 엄청 다크해졌네요. 아, 원래 이 정도까지 다크하지 네. 않아요? 지금 주간콩공님이 반갑기는 하대요. 네. 지금 예전 보스들이 예전에 플레이하셨던 분들이 약간 추억을 딱 되살리면서 완전히 또 바뀐 그래픽으로 그러면서 예전 감성을 갖고 나오네. 솔직히 되게 신기해요 저는. 되게 신기해요. 22년 전에 처음에 오픈했을 때부터 와. 그때 했었던 그 느낌이 살짝 나서 와. 오. 괜찮다 이거. 저는 약간 망설여집니다 솔직히. 아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난 무서워서. 아 저 공포게임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저 공포게임 워낙 좋아해가지고 북미 온라인 게임만 하는 사람들은 눈 헷가닥 도네요. 저는 진짜 해볼 거예요. 사실 기존의 리니지에서는 잘 부각되지 않았던 스토리라인을 아 맞아요. 오 인정하네. 리니지 W는 유저가 처음부터 몰입할 수 있게 하고 플레이의 이유를 찾게 만드는 장치가 잘 정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있었던 본인들의 게임을 약간은 부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 높으신 분은 이러기 쉽지 않은데. 배경 설명을 다 하겠다. 설정 구성을 완벽하게 했다는 거군요. 이게 무슨 와 대화도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내 자식을 지켜주시오. 와. 아, 더 풀더빙 돼 있나 봐요. 네, 뭔가 스토리를 무조건 전달해 주겠다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니지 W의 어쩌면 가장 독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배틀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 나왔다. 이거 대도님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이게 원 서버 나올 거예요, 저는 분명히. 글로벌 원 서버 아니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저 이거 되면 무조건 합니다. 아, 근데 이거 쉽지 않은데. 이러한 배틀 커뮤니티가 구현된다면 실제로 어떤 전투가 일어나게 될지 만들어 본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고 가시죠. 와, 미국 대 한국 이렇게 싸우네요. 대만인가? 이거 대만. 아, 대만이에요? 아, 대만입니다. 네, 맞아. 대만이네. 일본 대 한일 정도입니다. 한일전. 난리 나겠다, 야. 진짜 난리. 가위바위보도 저서는 안 되는데. 진짜 난리 나겠다. 야, 이거 미니지에서 저러면 진짜 난리 나겠는데. 아, 이거는 국기 뜨면 이거 국기 뜨면 노답이에요. 아! 야 동남아 상국! 야 동아시아 상국에 이제 야. 러시아랑 맞짱! 아 이거야지! 저걸 어떻게 참아! 아 요거 못 참아! 뭘 참아! 요거! 야 이거 난리 나겠는데요? 야 이거 국기가 뜬다고? 이게 원래 공성전을 하면 머리 위에 혈 마크가 뜨는데 아 국기가 띠를 띄우면 이게 국뽕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못 참죠! 그거 아시죠? 와! 공성전 한다! 아 이게 공성전! 야 이거 공성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저거. 네. 공성전 한 거. 와, 저게 나라별로 다 붙는 거네. 네. 대면 레전드. 대면. 싸움 붙으면 대면. 진짜 다 몰려간다. 아 대면. 약간 지금 약간 네. 등에 좀 오싹한데 네. 대면 레전드. 맞아요. 근데 못하면 뭐 NC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개망신입니다. 아,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 이러면 네. 약간 망신이에요. 네. 리니지 W는 한 서버에 다른 국가 유저들이 모여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원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역시 제 예상이 맞죠? 원빌드 오케이. 언어는 어떤가요? 게임은 원빌드가 되었지만 언어는 원빌드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NC 소프트 공홈에 들어가셔서 채용 공고를 보시면 네. AI만 이만큼 뽑아요. 아 진짜요? 진짜 AI에 돈 무지개 썼거든요. 과연 오성균 해설위원이 예측한 게 맞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언어가 자국어로 실시간 번역이 되는데요. 와, 번역이 다 된다고? 바뀐다.
바뀐다. 헐. 계속 바뀌네요. 와. 아, 요거를 하겠다. 베르. 따이. 뮌뮌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알아서 텔레포트, 이뮨투암 이렇게 번역을 해주죠. 서로 간의 언어로 얘기해도 실시간으로 번역해주겠다. 사실 뭐 파파고 같은 느낌이죠. 네. 네. NC 파파고는 있죠. NC 파파고.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채팅이 정말 불편한 나라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중국어 같은 경우. 중국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유저분들을 위해서 보이스 텍스트 기능도 저희가 탑재를 했고요. 그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죠. 어디 맛집 말하러 가다. 可以组我吗？我是法师. Come to our Pierce Lair right now. 적들이 들 중입니다. 빨리 가야 돼요. 와. 오, 이건 조금 신기하네요. 신박하네요. 근데 이게 진짜 잘 나와야 돼요. 왜냐면 AI 인원을 이만큼 모집을 해놨는데 네. 이게 잘 안 됐다 이러면 네. 이거 약간 눈치 보이거든요. 아, 난리 났네. 이거는 이건 잘 돼야 됩니다. 네. 니니지W의 무대가 글로벌이기 때문에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을 이야기해보죠. 우리 드디어 친절한 니니지가 되는 건가요? 아, 그동안은 되게 불친절. 아... 아까 전에 계속 말씀하셨고요, 채팅방에서. 불친절. 네,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계속 네. 뭐라고 하셨거든요. 네. 예전에 리니지 인벤이나 네. 아니면 뭐 게임메카 네. 이런 데가 네. 유명해진 게 불편한 MMORPG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로 아... 그게 유명해진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나칠 정도로 신규 유저들에게 부채질했던 것들이 사실이죠. 네, 그래서 리니지W에서는 게임 내 유용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매우 쉽게 해줄 예정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모든 정보가 오픈되는 건 아니고요. 게임 플레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 경험이 쌓여나가다 보면 변신 카드도 획득할 수 있고요. 그 대상이 보스 몬스터라면 언제, 어디서 출현한지 같은 실시간 정보까지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즉, 몬스터를 사냥하는 과정이 곧 리니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버그베어를 잡았는데 네. 킹 버그베어가 나오는 정보가 가지고 있는 아~ 뭐 두루마리를 준다던가 뭐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하고요. 니니지 W는 월드와이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가를 경계짓지 않는 것처럼 플랫폼도 그에 맞춰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콘솔로도 나온다고요? 콘솔에 나오네? PC로도 있는데? 실제로 플레이스테이션5와 닌텐도 스위치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빌드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황인데요. 기대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다 된다는 거잖아요? 모바일, 콘솔, PC까지 한 번에 다? 니니지 W의 사전 예약은 8월 19일 바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리니W 사전 예약을 하라 라는 네. 건데 아니 뭐 일단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뭐 NC가 머리를 잘 쓴 거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욕을 먹지 않을 만한 영상이라든가 소개가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잘 계산해서 그거에 맞춰서 기승전결을 잘 보여줬다. 네. 그리고 BM은 일단 제외시키고 게임을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네. 정도까지 오케이. 거기까지는 진짜 머리를 잘 쓴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스토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가 저 북미 MMORPG 울티마 온라인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브 온라인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 감성에 좀 맞는다. 개인적으로는 네. 좀 많이 궁금한 거는 NC 입장에서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네. 또 NC 주가를 검색하겠습니다. 들어가 봐야 되는데 네. NC가 아 주식을 하시는군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아, 그래도 확인한다. 말조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거는 네. 주가가 반영을 합니다. 지금 올랐어요 근데? 지금 실시간 플러스 네. 3.30 좀 뒤로 오셔야 나오는데 좀 뒤로 오셔야 예, 플러스 3.30이라는 얘기는 아. 주주들이 이거를 봤을 때 BM이 안 나왔잖아요. 네. BM이 아예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NC가 지금까지 글로벌 흥행작이 사실 없어요. 있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월드와이드라는 W를 붙이고 나왔는데 이게 좀 먹힐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니까 주식을 산 거죠. 근데 이제 BM 모델만 많이는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우리나라 MMORPG 네. 정도까지만 해줘도 근데 순한 네. 맛이라고 NC에서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게임을 한번 네. 찍어 먹었는데 떡볶이가 막 한 6만원짜리다 막 이래버리면은 네. 그때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맞아, 맞아요. 각 나라마다 게임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근데 서비스하는 그 나라의 규제가 되게 세면은 그 BM을 못 써요.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BM이 또 약간 더 순화될 것 같기도 하고 게임 안에서의 도박 요소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 놀란 거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PC, 모바일, 스위치, 콘솔 풀 수도 있었던 거 같아요. 콘솔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어떤 채팅이 있었냐면 또 모바일이야? 게이머들은 모바일 게임 별로 안 좋아.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PC 나오는 거 보고서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놀랐고 네, NC에서 퍼플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네. 지금 서비스를 하면서 사실 PC에서 모바일 게임을 자기 자사 제품은 다 돌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마 그거에도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NC가 사실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거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의 최초의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 퍼플도 이용하죠. 글로벌에도 나가야 되죠. AI 써가지고 번역 시스템도 해야 되죠. 글로벌 원빌드 하려면 서버팀 죽어납니다. 맞아요. 콘솔 거 포팅 하려면 네. 진짜 사람들 갈아 넣어서 만들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네. 이거 진짜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한테 광고를 주셨지만 저한테도 정보를 오픈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오늘 쇼케이스를 할 거고 쇼케이스를 하면서 순수하게 리액션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네. 딱 이거밖에 없어요. 가이드라인이 딱 이거예요. 깔테면 깔아라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자신감에서 발현된 그런 얘기였네요. 네. 네. 그리고 아. 저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던 사람들은 네. 그때의 그 캐릭터가 3D화가 됐을 때의 이 느낌 아까 전에 버그베어에 썼던 것 같아요. 네. 막 그런 거라든가 셀로브라든가 바포라든가 옛날에 바포방 가가지고 막 별짓 다 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 이게 3D화돼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찍먹은 해봐야 돼요. 제가 여기서 뭐 과금을 하겠다, 뭐 돈 많이 쓰겠다, 이 게임 무조건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저도 안 해요. 찍먹은 해보고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무조건 이 게임을 하셔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아니에요, 홈쇼핑 아니에요. 네. 특히나 제가 리니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한테 광고를 줬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전까지 리니지는 리니지를 아시던 분들한테만 어필이 계속됐는데 이번에 리니지는 리니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건 해보고 싶을 거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고 네. 또 그걸 원한다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신기하네요. 아까 저 님이라는 분이 처음에 약간 많이 까셨죠. 많이 까셨던 분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광고를 봤냐 막 이러더니 지금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하게 잘 만들었어 쇼케이스를.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오늘 발표된 쇼케이스가 오늘 민심을 좀 바뀔 수 있는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진짜 과금 모델만 네. 과금 모델만 납득할 정도의 수준. 근데 콘솔 같은 것들도 같이 접목을 시킨다라고 봤을 때는 네. 생각보다 이렇게 과금이 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합니다. 글로벌이라는 것 때문에 과금이 네. 지금보다는 훨씬 덜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늿부터 사전 예약이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니지W NCSoft 홈페이지에 가서요 사전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고생균 해설이요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NC는 다음번부터는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 오후로 쇼케이스 좀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니, 이제 미국도 중요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오히려 네. 오히려 자정 이럴 때 해야지 더 많이 봐요. 네, 요즘 우리 겜돌이들 이 시간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좀 반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